종회집 공동경제구역에서 가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원작에서는 달리 가면인데, 이번엔 하회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혜수 씨와 전종서 씨가 이건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박혜수 씨 맞습니까? 예, 사실 종이집의 메시지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가면일 텐데, 스페인에서는 달리 가면을 써서 어떤 자유의 상징과 또는 의미를 좀준 것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는 안동 하회탈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됐는데, 하회탈이 가지고 있는 풍자적인 의미나 또는 권력층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를 갖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도 좋았고, 사실은 이제 처음 가지고 오셨을 때 네. 많은 배우들이 썼을 때그 느껴지는 위압감이 좀 굉장히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하회탈이 정면에서 보는 것과 뭐 아래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게 측면과, 예.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느껴지는 감정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예. 종서 씨는 어떠셨어요? 신의 한 수라고 느끼셨다고 하던데. 네, 저희는 촬영하기 전부터 이제 가면을 어떤 가면을 쓰게 될까에 대해서 되게 물음표였는데 하회탈로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놀랬고요. 좀 무표정이 아니라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을 보고 되게 해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괴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동시다발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게좀 강렬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예, 거라고도 요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하회탈이 또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될지도 무척 궁금합니다.